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청금강 앵무가 저희 집에 들어왔잖아요.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횃대라는 거를 보통 새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청금강 앵무를 드리고 작은 새들 횃대는 있어도 이렇게 대형조 횃대는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휴대용 횃대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뭐냐면은 앞뽑을 때 쓰는 보맨대 다리 삼각다리예요. 여러 가지 뭐 카메라 삼각다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횃대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ㄷ자 부속이 필요한데 요거는 못 쓰는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에서 요 부품을 하나 구했어요. 물론 버려지는 폐품이죠. 재활용품에서 하나 구했는데 요런 식으로 보맨대 다리 삼각다리하고 이렇게 이어져요. 이어지고 요게 30파이 구경이 30 정도 되는 아크릴 봉이 있어요. 물론 나무로 된 나뭇가지를 이용을 해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크릴 파이프다 보니까 예, 아크릴 파이프를 일단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나서 여기다가 마끈 같은 걸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끈이나 아니면은 알톱가리 용도로 사포를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거는 일단 요걸 다 붙이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요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부착을 하려면 여기에 마땅한 브라켓이 없으니까 그거를 3D 펜으로 제가 요런 가운데 연결해주는 어댑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횃대를 지지하는 ㄷ자 바에 연결할 수 있는 브라켓하고 횃대에 부착하는 브라켓을 제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브라켓을 만들기 위해서 3D 펜으로 브라켓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요 3D 펜이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들어가겠습니다. 티귿자 받침에 처리될 부분을 3D 펜으로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보맨대 삼각대 다리에도 연결 지을 부분을 살을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맨대 연결 부위가 될 건데 여기다가 이제 살을 만들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다 올라갔네요. 적정 온도가 되면은 살을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맞죠? 단순 노가다이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완성을 하고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에 브라켓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ㄷ자 받침대와 연결되는 부위와 이어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떼어내고 이렇게 빠지거든요. 빠지고 나면은 나중에 나사로 이렇게 조게 되면서 이게 고정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부품이 여기에 이제 연결되면 되겠죠. 이 연결도 3D 펜으로 살을 도두어 가지고 녹여서 붙이면은 이두 개의 파츠가 하나의 브라켓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ㄷ자 받침대하고 삼각대에 있는 관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두 개의 파츠를 이어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점프 짠두 파츠를 이었어요. 완벽하게 이은 것 같죠? 나사가 또 들어갈 곳도 정확하게 센터를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무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연결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두 파츠를 연결해서 하나의 부속으로 만들었고 그걸 삼각대에 조립을 했어요. 하고 디귿자 받침대에 붙이고, 아까는 아크릴봉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크릴봉이 너무 쓸데없이 고퀄리티라 가지고 쓸고 횟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올라가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 아크릴은 마끈이나 이런 걸로 또 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이렇게 구운 종이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도 적당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이어 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D 펜으로 양 사이드 가쪽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점프. 종이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해서 공간을 메우면은 연결이 돼요. 입을 대는 자리라 가지고 뜨뜻하는 자리라 가지고 고퀄로 해봐야 뭐 조만간 다 뜯기겠죠. 뜯기면은 또 면을 또 3D 펜으로 또 채우고 채우고 또 뜯기면 또 채우고 갈라지면은 붙이고 무한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시작을 해서 짜자잔 요렇게 붙이는 겁니다. 한쪽을 마저 작업해 가지고 양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이어 붙였어요. 이어 붙이고 삼각대와 디귿자 받침대를 또 이어주는 부품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조립을 해서 멀리서 보면은 요렇게 여기다가 제 청금강 앵무새를 여기다가 앉혀 보도록 할게요. 휴대용 횟대를 완성을 해서 예비리 내 청금강 앵무 이름은 젤리예요. 젤리라고 지었어요. 젤리가 안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마끈으로 감아주면 좋겠는데 마끈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예, 못쓰는 넥타이를 지금 재활용하고 있었거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넥타이로 감아두었어요. 자, 이렇게 뭐 안락하게 무난하게 뭐 적응을 잘 하고 있네요. 어때? 앉아 있으니까 어때? 괜찮아? 아이고, 너. 뭐냐? 얼마나 순둥순둥한지. 이제는 집에 와서 밥도 잘 먹고 뭐 물도 잘 마시고 똥도 순풍순풍 잘 싸고 그러네요. 애기가 얼마나 순한지 이제는 분위기 완전 적응해 가지고 밥도 잘 먹어요. 이제는 한 그릇 뚝딱 하고 아침에 이유식을 혹시나 이유식을 끊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뭐 영양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먹는 만큼 주거든요. 적어도 뭐 한 4-50ml 정도는 먹고 있어요. 이유식을 이제는 뭐 분위기 완전 적응해 가지고 저하고도 이렇게 많이 친해져 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긁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귀도 긁어주고 콧구멍도 긁어주고
머리도 긁어주고 아까 이유식 먹다가 뭐 응? 얼굴이 다 튀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이유식 도배를 했었었죠. 지금은 물티슈로 좀 닦아줘가지고 그나마 좀 좋아졌는데 완전히 뒤집었었어요. 많이 묵고 쑥쑥 자라라, 알았지? 탄탄하게. 햇대에 올라가 있으면은 얘가 좀 안정을 찾고 좀 가만히 있는데 바닥에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거든요. 높은 자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 물어라. 응? 그만 물어 뜯어. 뭐냐? 휴대용 횃대에 무사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저희 예비린의 청금강 임무 젤리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예, 다음에도 이제는 좀 당분간은 앵무새 용품 쪽으로 DIY 영상을 좀 담게 될 건데, 예,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영상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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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